전기 기기입니다. 기기. 기계가 아니라 기계예요. 기계는 아주 기계적인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거기다가 코일이라든지 전기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기기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뭐냐면은 회전기, 회전기가 있고 회전하는 기계, 그 다음에 정지기가 있어요. 정지기. 회전기는 우리가 배울 게 직류. 직류가 나오느냐, 직류. 직류가 나온 게 직류, 여기서 보면은 발전기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기.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교류기에서 교류. 교류기에서 교류. 교류기계 중에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동기기가 있고 동기기. 또 유도기가 있어요. 유도기. 유도기. 동기기도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고 이제 동기가 아니라 여기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동기. 여기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유도기도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 그다음에 회전기, 정지기. 정지기. 정지기는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또 정류기가 있어요. 정류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걸 보시면은 이게 발전기, 발전기. 이거는 전기를 만드는 거, 발전기. 또 전동기는 모터예요. 모터. 모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동기 모터. 모터.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이게 배우는데 주로 배울 게 뭐냐면은 직류기는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다 배울 거고 동기기는 쓰고 있는 게 발전기를 써요. 발전기. 유도기는 전동기를 씁니다. 전동기. 예,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 다음에 변압기도 있고 변압기. 변압기 있고 정류기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직류기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를 한 뒤에 유도기를 배워요. 이것도 이제 용어가 이제 어렵죠. 용어 어려운데 어렵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 쉽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것도 어차피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발전기, 전동기는 우리가 배웠던 거 이 앞전에. 정자계 쪽에 코일하고 코일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발전기를 한번 볼까요? 발전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 발전기 있다고. 발전기. 발전기. 또 전동기 있어요.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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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한번 또 써볼까요? 여기도 변압기가 있어요. 우리가 발전기는 에너지가 들어갈 때 기계적인 에너지 들어가요. 기계적인 에너지. 그게 이게 뭐냐면은 기계적 에너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차 발전기, 터빈, 뭐, 예를 들면 화력 발전기, 여길 넣어줘, 여기다가. 넣어서 돌려준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기계적인 에너지 들어가서 발전을 내서 전기적인 에너지라고. 전기적 에너지. 발전을 한다는 얘기야, 발전. 전기 나온다는 얘기죠. 전기적 에너지. 이렇게 된다. 수차 물로 떨어뜨려서 그걸 원동기를 돌려서 그걸 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일전에 우리 교류할 때 이렇게 N극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줬어요. S급. 여기도 전자석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돌렸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석을 돌려서 좌석이 나와. 좌계가. 좌계력선이 나와요. 나오면은 여기다 코일을 수없이 감아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이 좌석을 끊어가지고 기전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전력이 나와. 기전력이. 기전력이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전력이 나오는데 이걸 뭐가 돌려주냐. 어차피 좌계력선을 끊어줘야 되니까. 끊어주는 게 돌리는 게 뭐냐. 여기서 축이 돌려주는 게. 축이 돌려주는 게 원동기라고 있어요. 원동기라고. 원동기 있는데 수차발전기. 물. 여기 수차발전기 있어가지고 물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돌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화력발전.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 전기 힘으로 돌려가지고 좌석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게 기계등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여기는 전기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전동기는 어떠냐.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가 전기적인 에너지. 여기 우리가 이제 선풍기. 전원 딱 넣으면은 들어가서 여기는 돌려서 기계적인 힘이 나와. 그래서 돌아요. 모터가. 기계적인 힘. 기계적. 그 다음에 변압기는 어떠냐. 변압기는 전기 들어가. 입력이 전기. 여기도 전기예요. 전기. 이 원리라는 얘기, 이 원리. 이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발전기, 전동기, 구조가 똑같습니다. 뒤집었으면 똑같아. 여기 뭐, 이거 보려합니까? 기계에는, 기계적인 에너지 들어갔을 때 돌려서 전기 에너지 나왔고, 반대로, 여기다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넣으면은 기계적인 에너지 나와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그 젊은이들 여름 되면은 조그만 미니 선풍기 들고 다니죠? 거기 전원이 조그맣게 들어가. USB 통이 들어가죠? 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선풍기 쭉 돌려, 이렇게. 돌리면, 이거 돌리면은, 돌리면은 돌아서 선풍기 바람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반대로 빼고, 높이 들면은 바람에서 날개가 돌아가서, 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다 전기를 넣냐? 전기를 어디다 넣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 해주시고, 봅시다. 회전기기다. 해주시고, 직류. 직류를 만든다, 직류를. 기계적인 에너지에 들어가서 돌려서 전기. 직류가 나옵니까? 직류. 직류 나오면 직류 발전기, 교류가 나오면 교류 발전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거든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이거 있다. 좀 해주시고. 이거, 그려면 좀 보시랍니까? 저 선풍기. 바람, 풍력 전부, 원자력 전부. 원자력도 물을 끓여서 그, 왜냐면 우리가 저기 주전자에 어떨 때 보면 물구멍 나와서 딸랑딸랑 뾰우 소리 나는 거 있죠? 네. 구멍이 적으니까 나와. 거기다가 원자력이나 화력도 전기를 끓여서 그 나오는 구멍이 적기 때문에 힘이 엄청 셉니다. 그걸 돌려, 터빈. 원료를 화력을 써, 화석을 쓰느냐? 수력을 쓰느냐? 또 풍력 쓰느냐? 다 같아. 그 같다. 돌려서 전기를 넣었더니 전압이 나왔어.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전기를 넣었더니 돌아서 선풍기 들다. 이런 것도 쓴다는 게 선풍기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것들. 구조가 똑같단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만 제대로 해줘도 전동기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이제 보시면 납니다. 여기 아까 했던 거 그거거든요. 직류기, 교류기, 동기기, 유도기가 있다. 전기기는 변압기, 여기는 정류기인데 컨버터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류 발전기 원리. 한번 해봅시다.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무슨 법칙 있죠?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 전류가 I가 흘렀다. I가 흐르면은 흐르는 방향으로 이 방향이 나올 거고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나오더라. 자기력선의 방향. 방향이에요. 방향. 이렇게 되더라.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고
들어간 방향, 나온 방향. 여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격에서 나오더라는 얘기야.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 그렇다. 그런데, 이거 뒤에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이랬다. 그런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코일. 코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나올 거고,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뭐가 된다 했죠?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나와, 자기력선이. 그래서 N극, N극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N극. 그러니까 잠깐요.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잠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맞네요. 여기, 이렇게. 맞죠? 이렇게. N극이다, 이게 N극. 여기 S극이야. 자기력선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자기력선이. 자석이 된다, 이게 자석. 앙펠의 오른 나사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볼까요? 앙펠의 오른 나사 법칙. 저렇게 됐죠? 그런데, 원형 코일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파라데이 렌치 법칙 있죠? 파라데이 렌치 법칙. 한번 봅시다. 파라데이 렌치 법칙이 뭐냐. 코일이 이렇게 있어. 코일이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다가 자석을 넣었어요. 자석. N극, S극의 자석을 넣었다 뺐다 막 했더니,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예요. 그러죠? 이게 파라데이 렌치 법칙이야. 자기력선이 나오면은 이것의 관성의 법칙, 안정된 상태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걸 반대하는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기전력, 역기전력이. 그 기전력이 뭐냐? 이는 마이너스 n dt 분의 d 파이죠. 이렇게 파이. 이러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전력이 발생되는데 반대로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같은 증상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같은 현상들이.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자석에서는 항상 일정한 자기력선이 나와요. 나와. 그 이 코일을 세교시키니까 자기력선이 발생하고 기전력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기전력. 자석을 움직이도록 하고 반대로 코일을 움직이도록 하고 그렇다는 얘기. 이거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유도 기전력 크기 E는 N 마이너스 N dt 분의 dφ이다 그랬어요. 그랬다 마이너스 무슨 법칙?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 렌치 법칙이었죠. 렌치. 유도 기전력의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렌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붙였다. 마이너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전기,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 뭐냐? 오른손 법칙. 볼까요? 여기 있는 거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죠. 자석을 놨다? 자석, 자기력선이 나가, 자기력선이. 나간 데다가, 자기력선이, 자석에서, 자기력선 나간데, 그 사이를, 도체를 움직였어. 움직였더니, 그 도체가 이 자기력선을 끊어서 기전력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기전력. 도체를 운동했더니, 운동시켰더니, 발전기에서는 우리가 수차 발전기라든지, 원동, 터빈이라든지,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E는 BLV 사인 세타란 기전력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기전력. 기전력.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 오른손은 뭐냐? 힘의 방향, 운동 방향, 자격선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 힘자전. 힘자전. 이런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했고. 왼손 법칙. 왼손도 마찬가지야. 왼손도.
왼손을 하면 전동기, 왼손, 전동기. 여기도 운동 방향, 힘의 방향, 자결선의 방향, 전류 방향, 전류, 전류, 힘 자전. 이러면 전류. 전동기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하니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흘렀어. 그런데 발전기는 기계적인 힘, 수차라든지 터빈이나 돌렸더니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기전력. 그래서 여기는 기전력의 방향. 기전력이 했다? 그러면 발전기야. 발전기.